네, 여러분 제가 먼저 완벽한 풀스윙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스윙에서 핵심 원리는요,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그 핵심은 회전입니다. 회전이라고 하면 백스윙 때는 상체, 흉추가 회전하는 거고요. 상체의 흉추라는 것은 이 가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회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운스윙에서는 이 하체의 회전입니다. 골반이 잘 돌아가는지인데요. 그래서 심플하게 백스윙 때 상체가 잘 돌고 다운스윙 때 하체가 잘 돌면 스윙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핵심 원리인 회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먼저 그 회전에서 잘 돌리기를 알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축을 어느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지 디테일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는 백스윙 때 상체를 회전하는 동작이에요. 백스윙 때 상체를 회전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서 샷을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상체 회전을 안 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체보단 하체가 가만히 있는 느낌인데요? 아, 하체도 가만히 있는 느낌이었죠? 네. 제가 상체를 안 움직이려고 했더니 하체까지 굳어진 느낌이 좀 들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예리한데요? 팔만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상체 회전을 완벽하게 하고 샷을 보여드릴게요. 와, 다르네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상체 회전을 했을 때. 굿샷. 네. 와, 거리가 엄청 차이 나네요. 네. 첫 번째가 정말 거리입니다. 차이가 이 꼬임이 완전히 있을 때는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내릴 게 있고 파워가 생기게 돼요. 당연히 스윙 크기도 상체가 안 돌았을 때는 팔만 올렸을 때는 작았을 거고요. 이 어깨인 이 흉추가 회전이 이만큼 돼서 왼쪽 어깨가 느낌에 제가 시선에서 봤을 때 오른발 위에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돌았을 때는 스윙의 크기도 완전 맥시멈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어서 이 꼬임에서 나오는 파워가 가장 이 상체 회전의 결과물로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상체 회전이 잘 됐을 때는 훨씬 많은 파워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궤도가 또 올바르게 됩니다. 상체 회전이 잘 됐을 때 측면에서 보면요, 양손의 위치가 충분한 회전이 됐을 때는 내 몸 기준으로 이 뒤편으로 가게 됩니다. 몸 안에 있거나 몸보다 약간 이 뒤편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손의 위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팔이 회전이 상체가 안 됐을 때는 팔의 위치가 분명히 다르게 몸 앞쪽에 위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양팔이 내 몸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회전이 없을 때는 팔의 위치가 앞에 있게 되고 회전이 충분히 됐을 때는 손의 위치가 몸 뒤에 있으면서요, 다운스윙 때 내려오는 궤도가 많은 차이를 나게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웃인 궤도다, 그리고 몸 뒤에서 내려오는 인투아웃 궤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궤도 때문에 볼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상체 회전이 첫 시간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전을 할 수 있을지 저랑 같이 동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쉽게 그냥 우리 라운드 가서도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클럽을 어깨 뒤에다 메고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네. 저 이거 엄청 많이 해요. 이거 왜요? 많이 하죠? 네. 네. 왜 많이 해요? 그냥 라운드 가서? 네, 그냥 약간 미신처럼. 아,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네. 마음가짐을 좀 마음을 닫아봐요. 그렇죠. 정말 흔히 많이 할 수 있는 이 동작인데 이 동작이 사실 쉽지만 핵심적인 동작이에요. 네. 이렇게 어깨 뒤에다가 클럽을 메면요, 상체가 이제 구부정하게 되거나 잘 펴지지 않은 문제를 또 가볍게 올바른 척추 자세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가볍게 펴진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많은 회전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많이들 이제 구부러진 경우도 있고 앞에서 이제 이현 프로님이 말해주셨듯이 S자세도 있잖아요. 네. 이런 잘못된 척추각이 있으면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드레스가 중요한 건데 그런 잘못된 척추각을 잡아주려면 그냥 가볍게 뒤에 어깨 뒤에다가 채를 메고 회전을 해주시면 좋은 포스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는 느낌을 충분히 갖고요. 그 다음에 스윙을 하시면 확실히 잘 돌아간다는 느낌 들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샷.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서서 어깨를 좀 돌려본 다음에 어드레스 네. 해서 척추각을 좀 숙인 다음에도 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네. 게 더 좋은 건가요? 그것도 다 좋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준비한 걸 정확하게 이건가요? 앞서가는 우리 역시 달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자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척추각을 골프 자세처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가 축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회전이 일단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도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축의 첫 번째가 돌리려고 했을 때 옆으로 기준이 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잘못된 경우고요. 두 번째가 이 옆에서 봤을 때 척추각이 회전하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경우예요. 네. 네.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상체 돌리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거에서 정확하게 본 이렇게 골프 자세에서 회전하는 동작이 축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 동작도 정말 네.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스윙 상체에서의 축은 머리 중앙을 기준으로 가운데서 회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사람마다 유연성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축을 딱 잡고 회전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움직여요 하시기도 하는데요. 골프는 확률의 그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이 많이 흔들려서 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면 내가 유연성을 만들어서 제자리 회전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그 마지노선이 있죠. 그거는 머리를 기준으로 머리 반개 정도까지는 그 안에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칠 때 반개 정도는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내가 유연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허용 범위는 되지만 머리 한 개 이상 옆으로 벗어나서 스윙이 되고 있다면 축을 한번 다시 체크하셔야 되고 유연성을 좀 기르셔야 골프의 완벽한 풀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심이 가운데에다 스윙 축은 머리를 기준으로 가운데가 축이고 이 상태에서 제자리 회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가질 수 있냐면요. 백스윙 할 때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가 시작과 동시에 몸 뒤로 간다고 느끼시면요. 이렇게 회전하려고 했을 때 밀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쉽게 스웨이 동작, 밀리는 동작을 고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스윙을 시작과 동시에 오른 어깨와 오른쪽 골반이 그냥 바로 뒤로 느끼면 빠진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도 막상 스웨이 되셨던 분들은 그렇게 뒤로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로 바로 보내준다라는 느낌이 들면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 있는 데까지 쭉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기분을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뒤로 뺀다는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회전하면 축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고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을 잡고 회전을 했을 때는 완전히 매정하게 타겟을 등져버리세요. 네. 매정하네요. 매정하게 등을 네. 져버리세요. 네. 미워. 그 말은 그만큼 회전을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기분상에는 내가 내 등판이 완전히 목표 방향을 보고 있다고 느껴야 그나마 스윙이 회전이 되고 막상 칠 때 우리가 코스 나가서 급해지고 추운 겨울날 옷도 껴입고 이런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회전이 안 되고 팔로만 뚝딱 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상체 회전을 축이랑 완전히 등지는 충분한 회전을 하고 다시 한번 샷을 보여드릴게요.
샷. 등지니까 거리가 또 나, 더 나갔어요. 그렇죠. 네. 돌리면 네. 돌릴수록 지금 네. 돌리면 돌릴수록 힘이 더 많이 가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나연 MC가 말해주신 것처럼 마지막이 백스윙 할 때 상체가 일어나는 축을 잃어버리는 문제예요. 네.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집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데 골프 자세에서 옆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로 양팔 벌려서 회전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네, 골프 자세인데 팔을 이렇게 또 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이렇게 펴서 하면 손의 위치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몸이 일어나면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자, 일어났을 때는 팔이 가리키는 곳이 정면 앞이 되고 네. 볼 쪽을 가리키거나 바닥을 가리키지 않게 돼요. 네. 그래서 어깨가 백스윙하면서 이렇게 상체가 들리시는 분들은 왼쪽 어깨가 분명히 볼 쪽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각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회전 연습을 하실 때 자꾸 백스윙할 때 축을 상체가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약간 몸을 쓰면서 일어났다가 치는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내 축을 잡기 위해서 왼쪽 어깨가 바닥을 보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또 올바른 축을 기준으로 상체 회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또 제가 축을 잘 잡고 공을 쳐볼게요. 스윙에서 핵심 원리는요, 회전입니다. 이 어깨인 이 흉추가 회전이 이만큼 돼서 왼쪽 어깨가 오른발 위에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돌았을 때는 꼬임에서 나오는 파워가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양손의 위치가 충분한 회전이 됐을 때는 내 몸 기준으로 이 뒤편으로 가게 됩니다. 백스윙 상체에서의 축은 머리를 기준으로 머리 반개 정도까지는 그 안에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어깨와 골반을 뒤로 뺀다는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회전하면 축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고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 회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축을 잘 잡고 끝까지 회전하는 그런 동작이요. 자, 이번에는 하체 회전입니다. 하체 회전은 다운스윙에 관한 건데요. 자, 먼저 이것도 클럽을 힙 뒤로 가져가서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동작도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요. 이거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손으로 잡은 이 클럽으로 제 엉덩이를 밀어내고 있어요. 타겟 방향으로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좀 이 채로요. 제 힙을 가라고 밀어내면서 왼쪽으로 보내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는 이 연습만 하시면 하체 회전의 끝인데요. 왜냐면요. 보내는 이유가 하체 회전, 다운스윙의 하체 회전 때 축이 왼발이기 때문이에요. 네. 중심축이 딱 왼발에 꽂힌 채로 여기에서 회전한다라고 느껴야 체중이동이 되고 올바른 스윙 아크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운스윙 때 흔한 미스로는 중심축이 너무 가운데 있거나 오른쪽에 있으면 뒤로 빠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임팩트 때 뒷땅이 나거나 걷어올라가는 탑볼이 나게 되는데요. 올바른 다운스윙 때 회전은 왼쪽을 향해서 약간 밀어주듯이 보내면서 바로 회전을 해주는 동작이에요. 자, 이 느낌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클럽 샤프트를 왼발 바깥쪽에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또 골반을 손에다 얹어주시고 이 발을 옆에 있는 클럽 샤프트가 지금 직각으로 있는데 그만큼만 옆으로 보내면서 돌아준다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을 때 하체 회전이 다운스윙할 때 주체가 돼서 상체가 아니라 하체가 주체가 돼서 내려오고 그 중심축을 왼쪽에 잘 잡은 채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왼쪽으로 잘 축을 잡은 채로 샷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보통 대부분 이제 회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돌리기 바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저게 정말 숨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왼쪽으로 맞아요. 이동이 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냥 돌리기 바쁘니까 휙 그렇죠. 돌아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필드 가면은 많이 보는 문제가 이렇게 맞아요. 잘 안 잡혀 네. 쓰러지고 이런 게 다운스윙 때 돌리긴 하는데 축이 왼발에 없고 축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채로 회전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왼발에서 하는 느낌이 필요한데요. 또 이때 다운스윙 때는 하체를 돌려야 된대 라고 해서 열심히 하다가 자주 나오는 미스가 있죠. 바로 이런 동작이에요. 다운스윙의 주체는 하체래 하고 하체를 돌려고 열심히 돌리려고 하는데 제 모습이 좀 어때 보였나요? 앞으로 많이 튀어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같이 돈 건가요? 네. 네, 맞아요. 다 같이 가버린 겁니다. 상체가 또 많이 도는 건데요. 아까 또 이현 프로님께서 연습법으로 알려주신 좋은 방법 중에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골반에 상체를 두고 하체만 돌리는 이 동작의 포인트가 여기에서도 연결이 되는데요. 맞아요. 다운스윙 하체 회전을 할 때 우리가 하체 보내세요 하면 이렇게 많이 상체가 그렇죠. 나갑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특히 더 나오는데 우리가 올바른 회전은 상체를 두고 하체만 회전하는 느낌인데요. 그게 아니라 하체를 돌리려고 하는 게 하체가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상체가 같이 가요. 네. 그래서 스윙 궤도가 엎어친다, 뭐 팔로만 쳤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체 돌리려고 하다가 상체가 나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는데 양팔을 땅에다 딱 집어주신 다음에 그때 중앙에 짚어주시고요. 머리는 기분상은 오히려 오른발에 있다고 느껴야 됩니다. 이걸 교정할 때는 머리가 오른쪽에 있다고 느끼면서 힙을 왼쪽으로 회전해주시면 더 극대화가 돼서 트위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체가 체중이동, 다운스윙 하체 회전 하려고 했을 때 상체가 자꾸 나가고 하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머리는 오히려 오른발 쪽으로 살짝 보낸다고 느끼시면서 하체를 회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더 쉽게 교정이 됩니다. 네, 이 느낌을 많이 가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몸에 좋은 동작을 길들이고 샷을 해보시는 걸로요. 제가 지금 느낀 건데 이거 네? 사무실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네. 지금 의자 돌아가죠.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상체 두고 하체 돌리는 거. 그래도 효과가 있나요? 이게 트위스트가 되는 느낌 그죠? 나는데 아, 네. 괜찮아요? 네, 그죠? 괜찮은 건가요? 네. 상체 두고 하체만 돌리는 느낌을 갖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같이 돌아가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잡아볼게요. 잡아서 다리를 쓰세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움직이면서.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안 되는 경우도 네. 있군요. 하루아침에 되면 골프가 쉽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의 주체인 하체 회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축은 왼발이다. 그리고 그 왼발 축으로 돌릴 때 상체가 나가지 않고 하체가 주체적으로 먼저 나가는 느낌이 머리가 오히려 오른발 쪽으로 의식을 하고 연습을 하셨을 때 좋은 회전이 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마무리로 다운스윙의 이 하체 회전에서 마무리 동작을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알 수 있는 것은요. 피니시 때 내 골반의 위치를 보면 돼요. 회전을 다운스윙 때 하체가 잘했을 때는 피니시 했을 때 제 골반이 왼발 위에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왼발 위에 다 서 있고 이때 왼발에 발이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체중이 잘 왼발 축으로 회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스윙을 하고 나서 하다 말았거나 중심이 왼쪽에 잘 안 갔을 때는 골반이 왼쪽에 있지 않고 각도도 덜 돌아 있어요. 네. 지금 돈 각도가 완전히 돌았을 때는 타겟을 향해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끝까지 안 돌았거나 축이 뒤에 있으면 분명히 각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피니시 하셨을 때 체크하시는 걸로 다운스윙 하체 회전을 완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피니시를 했을 때
골반이 왼발 위에 잘 서 있는지 타겟을 완전히 바라보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피니시하고 나 다운스윙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샷. 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새해에 정말 완벽한 풀스윙을 만드는 첫 번째 단추인 회전에 대한 개념이 잘 자리 잡히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이 채로요, 제 힙을 가라고 밀어내면서 왼쪽으로 보내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 연습만 하시면 하체 회전의 끝인데요. 중심축이 딱 왼발에 꽂힌 채로 여기에서 회전한다라고 느껴야 체중 이동이 되고 올바른 스윙 아크가 그려지게 됩니다. 중심축이 너무 가운데 있거나 오른쪽에 있으면 뒤로 빠지는 문제가 생겨요. 클럽 샤프트가 지금 직각으로 있는데 그만큼만 옆으로 보내면서 돌아준다라고 생각하고 다운스윙 하체 회전 하려고 했을 때 상체가 자꾸 나가고 하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요, 머리는 오히려 오른발 쪽으로 살짝 보낸다고 느끼시면서 하체를 회전해주세요.